됐다. 손흥민 선수 다음에 한국 오시면 롤 한판 같이 하시죠.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플레이스테이션만 있으면 오 뺏기지 마. 4대4 전국대회를 가가지고 이게 흥민이가 지금 이게 상 받은 거거든요. 이 플레이스테이션 그때 플레이스테이션을 저한테 사달라는데 그때 플레이스테이션이 30만 원 돈 했어요. 흥민이 이게 5학년 때인가거든요. 그때 돈 30만 원이 엄청 컸거든요. 근데 제가 못 사주고 차일피를 계속 밀었는데 이 아디다스 4대4를 갔는데 이 캐논슛이라고 슈팅 속도를 재는 건데 흥민이가 가서 이걸 1등해서 이걸 탄 거예요. 플레이스테이션을 내가 못 사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아주 지형하고 얼마나 잘 썼는지. 네, 지형 6학년 때고 흥민이가 이제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니 3학년 때. 옛날 슈퍼마리오하고는 많이 차이나네. 어? 옛날 슈퍼 너 어렸을 때 하던 슈퍼마리오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. 살았다. 깼다.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지? 야 나한테 이거. 감독님 이런 거 보면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? 해보고 싶은데요. 제가 아주. 오. 왜? 배터리 없대. 무슨 배터리가? 제발 안 꺼지. 안 꺼지. 와 꺼졌다. 얼마나 걸려? 판 깼는데 아까워서 어떻게? 아, 다 깼는데. 아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할 때도 쫀다 깼는데 어떻게 하나? 그러면 뭐 이걸 아주 희생시켜야지. 빼봐 조금만 더 줘. 빼고 줘봐. 나는 좀 내가 좀 아파. 머리 아프지. 이건 왜?
준비는 조금 머리를 굴려야 돼. 왜냐면 안 그러면 슈퍼 마리오 갤럭시 우후. 프랑크푸르트 아빠 아니야. 아이고 위협적인 팀. 이런 게임하면 경기 때 도움될 때도 있어 진짜? 네. 그치. 가자 가자 가자. 좋아. 게임 말고 네. 경기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 뭐예요? 전 헛다리 자주. 헛다리? 네. 지금 공격 라인은 이렇게 쓸 것 같아. 여기다 흥민이 네가 아마 교체로 들어갈 것 같고 피트로이파하고 엘리아가 반니하고 피트리치가 가운데 서고 오라를 드시면서도 제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좀 눈에 이렇게 보여요.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돼. 윙 스타일은 아니고. 근데 지금 반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운데는 뭐 들어올 자리가 없고. 정답. 가자 합니다. 세다. 아 좀 심했다 이거는. 막자. 이번에 막자 이번에 막자. 완전 한 골 넣을 것 같은데. 피파 잘하는데 원래. 패스를 보면 본인 위주한테 다 몰아주는 거 아니야? 안 되겠다. 집중한다 아빠. 이긴다 아빠. 이겨도 되지? 아니지 거기가. 아니 때려야지 거기서. 아 땡겨야지. 이거 끝내고 밥 먹어. 어 욕심인데. 인정전 몇 분씩이요? 15분 15분. 아니 그럼? 얼마나 걸려? 5분? 밥 먹어야지. 흥민이 형은 챌린저 프로 게이머랑 같이 하니까 게임. 흥민이 형은 연구에서 축구랑 롤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손흥민 선수 이제 LCK 스프링도 곧 시작하는데 다음에 한국 오시면 사오고 와서 롤 한 판 같이 하시죠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손흥민 선수 화이팅!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